Knee-jerk reaction is fight or flight. 하나,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3 프로의 DJI RC 조종기의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니3에서 쓰던 조종기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매빅3랑 DJI RC랑 맨 처음에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켜고요. 한 번 짧게, 두 번째 길게 누르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어? 얘 배터리 없다. 충전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Nope. 얘가 고속 충전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꽂아보겠습니다. 1W밖에 안 나가는데 우선은 서로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명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고요. 화면 녹화를 한 상태에서 연결 가이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매빅3 프로잖아요. 여기 보시면 매빅3 프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요 DJI RC랑 연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연결할 수 있는 걸 연결하시면 되는데 DJI 매빅3 프로 요거를 클릭하시고 펌웨어가 불일치라고 하는데 업데이트하라고 하네요. 업데이트를 할게요. 계속 와이파이가 안 잡혔는데도 업데이트를 하나? 조금 기다리면은 기체에 연결할 수 없나면서 아래에 파란색 글씨가 뜹니다. 이때 요걸 누르고 뒤에 전원 버튼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면은 이제 페어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페어링 눌러주시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미니3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바인딩 해제하시든지 취소하셔도 상관없어요. 취소하신다면 이 기기랑 이렇게 연결되는 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인가? 연결된 기기 5회 비행 기능 가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인딩 된 기계를 완전히 바꿔서 얘랑 얘랑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거면은 취소 누르셔도 됩니다. 바인딩 해제 누르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메뉴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점점 누르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안전에서 장애물 회피 동작, 말 그대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림 그대로 우회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피해서 가든지 아무튼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해서 가는 게 우회. 이거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얘 AI가 알아서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지. 정지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춥니다. 전진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레버를 움직이고 있어도 가다가 멈춰요. 더 이상 안 가요. 그게 정지고 그 옆에 끄기. 끄기는 요 그림처럼 그냥 이렇게 나무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센서는 켜져 있고 경보는 합니다. 여기 장애물이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부딪히려고 하면은 그냥 부딪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끄기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전방위 센서, 모든 방향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를 끄지 않고 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좁은 곳을 지나가야 되거나 그런다면은 잠시 센서를 끄는 방향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스포츠 모드로 사용해서 잠시 지나가고 노멀 모드로 그렇게 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얘를 꺼놓으시면 꺼놓은 걸 깜빡하고 비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지도 표시 비행할 때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 비행할 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RTH 최적화하고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은 지금 아래 보시면 자동 RTH 고도라고 하고 150으로 제가 맞춰놨어요. 한마디로 리턴 톰을 딱 누르면은 저기까지 비행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리턴 톰을 눌렀다 그러면 150m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홈포인트 위로 온 다음에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직각 직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프리셋입니다. 프리셋이라는 게 기본적인 RTH 미니3 프로 미니2 포함해서 에어2S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체들이 이렇게 프리셋으로 리턴 톰을 합니다. 하지만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지능형 RTH라고 해서 최적이 있습니다. 최적으로 하시면은 얘가 알아서 고도를 무작정 올리고 리턴 톰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도가 낮으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리턴 톰 하고요. 고도가 높으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리턴 톰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비행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불필요한 행동을 최대한 줄이고 리턴 도움을 합니다. 그리고 홈포인트 업데이트, 요거는 비행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 500m로 돼 있죠. 요거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얘를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로 예를 든다면은 바닥이 20m 정도 되는 큰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20m까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줄여가지고 고도 제한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항상 같은 고도에서 이렇게 비행하길 원하실 때는 이렇게 고도 제한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고도는 제한을 안 걸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고도 150m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 보면 150m를 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드론이 서 있는 위치에서 150m예요. 드론이 가만히 서 있는 위치에서 150m고, 얘가 산 위로 가면은 산 위에서 150m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산 위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150m 이상인 산 정상에서는 직진으로 쭉 가면은 150m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불법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되게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들 조심히 비행하라는 그런 얘기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꼭 150m, 조종기에 나와 있는 150m가 넘었어, 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드론이 서 있는 위치에서 150m니까 그거를 알아보는 기준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도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신경 쓰지 않고 비행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거리는 이렇게 홈포인트가 정해진 상태에서 얘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 최대 거리를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호가 끊어져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현상은 있어도 내가 거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100m까지만 가겠어, 뭐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럴 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 때는 사용할 일이 없는 옵션입니다. 거리 제한 없음으로 두시고요. 콤파스 정상, IMU 정상이라고 있습니다.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은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해달라고 할 때 하면 되고요.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오류라고 뜨지 않아도 그냥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실 때 여기 옵션에 남아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시면은 그림에 딱 나오잖아요. 금속도는 대전체를 피하고 지면 간의 거리를 1.5m 정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르고 돌려주시면, 그림에 나오는 대로 돌려주시면은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필요하다고 경고 문이 떴을 때 하시면 돼요. IMU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 자세, 얘가 왼쪽 오른쪽 이런 자세에 대해서 오류가 떴을 때 하시면 되고요. IMU는 오류가 나기 전에는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정보를 눌러보시면은 이 배터리가 몇 번을 썼는지가 나와요. 배터리 사이클 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몇 번 돌아갔는지, 100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50을 썼어요. 그럼 50이 남아있는데 충전을 해가지고 100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50이 다시 내려가면 100만큼은 쓴 거잖아요. 누적 100만큼 쓰면 1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이클 8번이네요 자기가 배터리 온도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민감하신 분은 여기 배터리 온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DJI 제품의 좋은 점은 내가 신경 쓸 게 적다는 거예요. 배터리 온도가 낮아? 그러면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여기 경고창에 뜹니다. 배터리 온도가 낮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뜨고요. 배터리 온도가 높아? 그러면 배터리 온도가 높다고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그럴 때마다 행동을 그냥 귀환하던지, 배터리 온도가 낮으면은 배터리 온도를 올리고 비행을 하던지, 아니면 호버링 좀 하고 그 다음 비행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온도가 높다면은 노멀 모드로 그렇게 천천히 돌아오시면 돼요. 배터리 온도 높아? 빨리 와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스포츠 모드로 돌아오시는 것보다는 그냥 노멀 모드로 천천히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조 LED는 자동 켜기 끄기가 있습니다. 보조 LED가 요 아래 얘일 거예요. 대한민국은 야간에 해가 지고 나서, 야간이라는 것보다 일몰 후에 비행하는 게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LED 하향 보조등은
거의 보신 일이 드물 거예요. 비전 센서는 빛이 있는 곳에서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비전 센서가. 근데 바닥이 어두컴컴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착륙을 잘하기 위해서 지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등이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옵션이긴 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기체 암 LED라고 해갖고 암, 이 팔 있잖아요. 이 팔에 있는 LED, 요 LED에 대해서 켜기가 있고 자동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시면은 여기 설명 그대로 촬영을 할 때 혹시나 이 빛이, 이 양옆에 있는 빛이 카메라에 영향을 줄까봐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근접해갖고 찍는 일이 굉장히 드물지만 근접해갖고 찍을 때 이 암에 있는 빛이 반사돼가지고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거가 신경 쓰인다면은 자동으로 놓고 하시면 돼요. 촬영을 할 때는 암에 있는 LED가 꺼지고 촬영이 끝나면은 암에 있는 LED가 켜지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켜도 꺼도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내 드론을 잘 보고 싶으면 켜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GEO 구역 잠금 해제라는 거는 저번에 영상으로 만들었듯이 잠금 해제 관제권에 들어왔지만 비행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GEO락을 해제해야지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EO락을 해제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거에 대해서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할 때 허가를 받고 GEO락이라는 걸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굉장히 이야기가 되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깊어요, 얘기가. 그래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만들었지만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휘로 락해제가. 그리고 내 드론 찾기가 있습니다. 내 드론 찾기는 말 그대로 내 마지막 비행 경로 그 위치에 GPS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드론을 찾으러 갈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켜져 있다면은 깜빡임 및 신호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갔을 때 하시면 돼요. 남이 주소 가면 안 되니까 미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드론 위치가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간 다음에 지도를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래갖고 최대한 확대하셔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가셔가지고 소리 깜빡임 및 신호음 시작을 누르셔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전 고급 설정을 보시면은 신호 끊겼을 때 RTH 할 건지 아니면 하강 아래로 내려갈 건지 착륙을 할 건지 아니면 호버링 그대로 떠 있을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RTH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호가 끊겼을 때 다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얘가 귀환하려고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조종기랑. 아니면 돌아오는 중에 연결이 되고요. 근데 그냥 호버링이나 하강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체육관에서 한다. 그런데 드론들을 많이 날려요. 드론들 많이 날리다 보니까 리턴토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많다면. 그럴 때 리턴토 홈으로 상승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호버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하강으로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옵션을 하실 수 있지만 웬만하면은 RTH 그냥 요거 하나로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비상 프로펠러 정지라고 있는데 이렇게 조종기 우리 시동 키듯이 이렇게 모으면 시동이 꺼진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하지 마십시오. 비상 시행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눌러서 언제든지라고 써져 있는데 언제든지는 하지 마십시오. 비상 시행만. 말 그대로 비상 시행만으로 안 하고 언제든지로 한다면 얘를 모으는 순간 그냥 톡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탭이 제일 얘기가 많아요. 안전탭이. 그 다음에 제어 같은 경우는 다니는 킬로미터 미터법, 뭐 야드법이 있는데 저희는 킬로미터법을 추천드려요. 시속 10km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개념이 있는데 뭐 미터법으로 해갖고 뭐 1초에 10m로 간다 막 그렇게 하면은 아 대략적인 느낌은 오지만 보편화적인 거는 킬로미터법이 조금 더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좋고 편하실 겁니다. 피사체 스캔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행할 때 위에서 퀵샷을 하려고 보시면은 피사체 스캔이 돼요. 하지만 그냥 비행을 하실 때는 피사체 스캔을 켜야지 작동을 하거든요. 피사체 스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피사체, 사람이냐, 자동차냐, 배냐, 뭐 제가 알고 있는 피사체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안 되고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스캔을 합니다. 아, 얘는 자동차, 얘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더하기 표시, 퀵샷 했을 때 이렇게 더하기 표시 있잖아요.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퀵샷 할 때처럼 더하기를 누르면 피사체를 체크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피사체 스캔은 기본적으로 계속 꺼져 있습니다. 한번 켜놨다 해도 다시 껐다 키면은 다시 꺼져 있어요. 그래서 피사체 스캔은 필요할 때 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ESP호 설정은 저번에 한번 다뤘죠. 요거는 속도에 대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버를 가장 많이 했을 때 지금 54km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10km로 바꿔놓으면은 가장 많이 했을 때도 1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게 조금 했을 때는 진짜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맞추는 거는 추천 안 드리고 내 손가락을 이 메뉴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모드로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노멀 모드로 해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그렇게 내 손가락을 그 메뉴에 대해서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꼭 노멀 모드를 사용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좀 줄이고 싶어. 그래갖고 줄이시는 것보다 그냥 시내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그만큼 줄어든 느낌이 날 거예요. 물론 미세하게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걸 좀 건드리셔도 괜찮긴 한데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충분히 노멀, 시내, 스포츠 모드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짐벌은 팔로우 모드. 팔로우 모드는 말 그대로 돌아갔을 때 얘가 안 돌아가는 거. 가만히 있죠. 앞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FPV 모드로 하면은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줘요. 대신에 FPV 드론처럼 얘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면은 얘가 이제 모터로 옆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요. 얘가 그냥 이렇게 딱돼 있으면 옆으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옆으로 가면은 한 박자 늦죠. 한 박자 늦죠.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FPV 느낌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은 충분히 내실 수가 있어요. FPV 모드고요.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짐벌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할때 짐벌 캘리브레이션을 누르고 하시면 돼요. 이거 눌러보시면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그냥 자동 눌러놓으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앞에 봤다가 아래 봤다 그러면서 수평을 잡아줍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일 형식에 대해서 MP4, MOV, 뭐, 보통, 디로그, 디로그앱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편집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냥 쓸 거냐, 말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후편집을 할 거면은 디로그로 찍는 게색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저번에 영상처럼 해를 찍는데 해 주변이 그냥 노랗게 나와요. 그렇지만 디로그로 찍으면은 해 주변이 노랗게 안 나오고 좀 세밀하게 표현이 됩니다. 해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보여요. 하지만 보통으로 찍으면은 해가 여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만큼이 다 해처럼 그 완전히 밝아진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아무튼 후보종을 할 거면은 디로그를 쓰지만 후보종을 안 하실 거면은 그냥 보통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으로 찍는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로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이 MP4, MOV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동영상이라 그런데 사진으로 바꾸잖아요. 사진으로 바꿔놓고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가 바뀌어요. JPG로 할 건지, 로우 파일로 할 건지, JPG, 로우로 할 건지, 이것도 로우 파일은 후보정 필요한 거고, JPG는 그냥 압축된, 그냥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영상, 그 사진입니다. 보통은 JPG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대3은 4대3 좀더 이렇게 위아래가 넓은 그런 영상이라고 사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쓰든지 여기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쓸수 있는데 사실상 후보정은 필요한 겁니다. 4대3 비율이 후보정을 안 하고 쓰기에는 좀 활용도가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대, 아니, 하지 마. 16대9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6대9로 해야지 후보정을 안 하니까요. 배터리가 없대요. 나 배터리 충전하면서 하면 되나? 잠시만요. 얘가 고속 충전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꽂아보겠습니다.
1W밖에 안 나가는데 충전을 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마저 설명을 할게요. 동영상 자막, 동영상 자막 같은 경우는 영상에 자막 파일이 하나 생겨요. 그래갖고 고도가 몇인지, 높이가 어딘지, 좌표가 어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은 이거를 사용을 안 하죠. 동영상 자막은 저는 끄고 사용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켜고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은 좀 난잡해 보일 거예요, 영상이. 그리고 깜빡이 반지는 자동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 플리커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래갖고 자동으로 놓으시면 되고, 히스토그램은 켜시면은 옆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밝은 색이 얼마나 있고 어두운 색이 얼마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두워진 게 밝은 게 많아진 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변해요. 봐도 잘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는 끄고 사용합니다. 피크 레벨이라는 거는 MF, 오토 포커스 말고 매뉴얼 포커스로 했을 때 빨간색으로 이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피크 레벨이라는 게 초점이 얼마나 잘 맞는지 빨간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포커스인데 이렇게 매뉴얼 포커스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이거는 보실 줄 아는 사람은 보실 줄 아는데 그냥 오토 포커스 합시다. 오토 포커스. 오토 포커스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매뉴얼 포커스로 이렇게 좀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얘 너무 배터리 없다고 지금 난리 났는데. 자, 빠르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노출 과다 경고는 켜시면은 화란색을 밝은 쪽을 이렇게 너무 밝은 쪽을 이렇게 체크무늬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여기가 많이 밝다, 색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끄고 사용해요. 이거는 보실 수 있는 사람은 보시고, 격자선 이렇게 네모로 해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격자선들을 이렇게 켜고 하실 수가 있어서 구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면도 자주 쓰기 때문에 둘 다 끄고 가운데 표시만 놔두고 사용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소동이 있는데 자동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하얀색을 하얗게 잘 잡아줍니다.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은 참 힘들어요. 이걸 올리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가고 이거 하면 파란색으로 가고 뭐 그런데, 이 색감에 대해서 특별히 원하는 색감이 있고 선호하는 색감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장 장치는 말 그대로 SD카드로 할 건지 내부 저장 장치로 할 건지, 폴더명하고 파일명도 맞춤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데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녹화 중 캐시, 네, 녹화 중 캐시는 웬만하면 켜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아쉬운 장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놓친 장면들, 녹화를 안 누르고 했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캐시가 남아 있으면은 언젠가는 좀 도움을 받을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같은 거죠. 보험 같은 생각으로 그냥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손 같은 경우는 건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듀얼 밴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전손 정보도 여기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기체 펌웨어, 뭐 플라이 세이프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눌러보셔도 되는데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필요하면은 여기 팝업이 떠요. 그 팝업 뜨는 거는 이 뒤에 앞에 여기에 뜹니다. 뭔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뭐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거나 세이프 파일 같은 게 업데이트가 있거나 새로운 버전이 나왔거나 뭐 그랬을 때는 여기 뜨니까 그거 보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 매우 부족 요거 뜬 것처럼 오류가 뜨면은 여기 다 요 창에 오류가 다 뜹니다. 그래갖고 요 창을 보시고 오류가 뜨는 거는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DJI R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JI RC는 매빅 3뿐만 아니라 미닉 3 그리고 에어2S까지 해서 여러 가지 기체가 사용할 수 있는 조종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메뉴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아주 조금 세세한 것만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매빅3, 에어2, 그리고 미니3 이런 식으로 기종마다 조금의 메뉴가 다를진 몰라도 대부분의 메뉴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조종을 하신다면은 보다 뭐 안전하고 편리한 촬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매빅 3 프로 29번째죠? 저 지금 29번째 맞을 거 한번 확인만 할게요. 아, 29번째 맞네요. 매빅 3 프로 1일 1영상 30일 챌린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모든 영상들의 주요 요점만 정리하는 그런 영상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로 하면서 만들어 볼 테니까 라이브 같이 봐주시고요. 내일 라이브는 커뮤니티로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30일 동안 해온 모든 영상을 요점만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고 기체도 한번 교환도 받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 라이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빅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구입할 예정이거나 매빅3 프로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